834번. 5시와 6시 사이에 시침하고 분침 얘기 나오죠? 네. 시비 갖고 얘기해 준적 있지? 한 번도 없어? 아니. 얘기한 적 있죠? 봐봐. 12시라는 걸 기점으로다가, 알겠어요? 네. 시침하고 분침. 분침? 이 짧은 거죠? 아니, 분침이 긴 거죠? 네. 시침이 어떻게? 시침이 짧은 거. 아, 짧은 거가 되겠지? 네. 이해 가능한가? 네.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걸 물어봤어. 여기 각도. 이 각도를 물어봤다고 치자. 노란색 각도. 그 노란색 각도 구하는 거 방법 어떻게 돼? 노란색 각도 네? 구하는 노란색 방법. 노란색 각도요? 저거 각도죠? 12시를 기점으로 시침이 간 각도에서 분침이 간 각도를 빼면. 어? 저? 네. 얘가 나오겠지? 네. 이해 가냐 안 가냐? 가요. 이해 갔어? 그래서 시침에서 분침 빼야 될지 분침에서 시침 빼야 될지 니들이 구분 잘해야 돼. 예를 들어볼게. 이번엔 시침이 여기 있어. 분침이 여기 있고 이거 각도 구하래. 됐어? 시계를 그려보라고. 이거 각도 구하면 이거 전략 어떻게 돼? 어디를 기점으로? 12시라는 걸 기점으로. 이해가? 네. 저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거꾸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거꾸로 있던 거 생각하지 마. 12시를 기점으로 분침이 간 각도에서 시침이 간 각도를 빼주면 노란색이 나오겠지. 이건 분침 각도 마이너스 시침 각도가 되겠지. 이해가냐 안 가냐? 가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시침과 분침의 각도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분침은 1분당 몇 도를 돌아야 한다. 몇 도를 돈다. 1분당 몇 도를 돈다 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선 이런 계산들이 들어가야 되겠지. 360도를 도는데 몇 분 걸리니? 60분에 몇 도를 60분에 몇 도를 도냐? 60분에 360도를 돌지. 근데 1분당이라고 물어봤지. 그럼 분모분자 뭘로 나누면 돼? 60으로 나누면 되나?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1분당 몇 도 도는 거야? 6도 도는 거죠, 6도. 60으로 나누면. 이해 가냐, 안 가냐? 가요. 이해 갔어요? 네. 아, 분침의 1분당 가는 각도는 몇 도? 6도구나. 같은 방법으로 생각 잘해라. 시침의 분당, 1분당 가는 각도를 물어봤어. 생각하고 대답해. 60분의 시침은 몇 도더라? 생각해봐. 네? 60분의 시침은 몇 도더라? 한 칸까지. 한 칸이 몇 도야? 360 나누기. 360 나누기. 360 나누기. 10. 12지. 네. 그럼 몇 도야? 30. 30이죠. 다시 물어볼게. 시침은 60분에 몇 도가? 네? 60분에 몇 도 가는 거야? 60도 가는 거야? 60분에 몇 도 가? 60분에 한 칸 가잖아. 30도 가는 거지. 네. 이해 가냐 안 가냐? 가요. 시침은 60분에 30도 가는 거죠. 안다스테냐? 네. 그럼 1분당 60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몇 도야? 0.5도 가는 거지. 네. 이해 가냐 안 가냐? 시침의 분당 각도는 몇 도? 0.5도. 한 칸당 몇 도기 때문에? 30도씩이기 때문에. 이해 갔어? 네. 봐봐. 1번 그림 그려봐. 시계 그려. 가운데 점 찍고 몇 시를 기점으로? 12시를 기점으로. 됐어? 네. 5시랑 6시를 표현합시다. 여기가 몇 시야? 6시지? 여기가 몇 시야? 5시지? 이해 갔어? 네. 5시와 6시 사이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한마디로 분침이 5시와 6시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시침도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일치한다는 얘기지? 이해 가냐 안 가니? 그러면 12시라는 걸 기점으로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네? 간 거리가 어때 각각? 시침의 간 거리와 분침의 간 거리가 같지? 네. 말은 거리라고 했지만 각도라고 생각해 봐도 되지? 네.
그럼 물어볼게. 분침의 간각도 몇 도야? 분침의 간거리. 분침의 간거리. 분침의 간 각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분침의 간 각도는 몇 도야? 몇 도야? 지금.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지금 몇 시 몇 분? 다섯 시인지는 알지? 네. 다섯 시, 여섯 시 사니까 다섯 시 몇 분이 되겠지? 근데 몇 분이지? 네. 분을 알아, 몰라? 그걸 뭘 보여? 위치도 안 잡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해가? 네. 얘는 지금 몇 시, 몇 분이지, 몇 시인지는 알지, 몇 분인지 모르잖아. 그 몇 분이 바로 뭐가 될까? 그게 X가 되는 거지. 이해가냐, 그냥. 얼마인지 모르지만 X분에 5시 X분에 분침과 시침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아니야, 안 가니? 가요. 1분에 0., 1분에 6도 가지? 네. 2분에 6, 12도 가죠? 네. 3분에? 18도 가죠? 네. X분에 몇 도 가? 6X. 6X도 가겠지? 네. 이해가 아니야, 안 가니? 가요. 분침의 간 각도 얘기해. 네, 분침의 간 각도는? 6? X도. 그냥 자신있게 얘기해, 6? 6X. 6X도가 되겠지? 네. 됐어? 네. 그럼 시침의 간 각도는? 생각 잘해. 시침은 일단 어디까지 와야 돼? 일단 5까지는 와야 되지. 0.5 곱하기. 아예 생각 잘해. 5까지 와야 되지. 한 칸당 아까 몇 도였어? 한 칸당 몇 도였어? 30도였지? 네. 30도씩 몇 칸 온 거야? 다섯 칸이 일단 온 거지. 이해 가 안 가? 30도씩 다섯 칸 왔으면 이 깔짝거리 보여주지. 깔짝거리. 이 깔짝거리는 거야. 분침이 X분 동안 간 시침이 거리지. 이해가냐, 안가냐? 일단 시침은 5시까지는 와야 되고, 그 다음 깔짝거리를 더해줘야 되겠지. X분 동안 시침 깔짝거리는 얼마야? 0.5 X가 되겠지. 이해가냐, 안가냐? 이거 해석해봐. 6X가 무슨 뜻이야? 6X는 X분 동안, X분 동안 분침이 간 거리지. 30 곱하기 55 왜 해줬어 내가? 일단 5시 일단 5시까지 온 거니까. 맞지. 얘가 한 번. 얘는 왜 해줬어? 이게 짤깍한 깔짝거리. X분 동안 간 시침의 깔짝거리. 얘가? 네. 9시와 10시 사이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반대로 돈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한대. 그럼 무슨 그림이야 이건? 생각을 해봐. 12시라는 걸 기점으로 몇 시와 몇 시 사이? 9시면 여기지? 10시면 여기 한 칸 옆에로 가면 되죠? 이 정도는 알지? 네. 12, 3, 6, 9 여기 사이에 시침 9시와 10시 사이를 했으니까 분침이 이리로 가야 돼? 시침이 이리로 가야 돼? 9시와 10시 사이라고 했으니까 시침이? 시침. 여기를 가야지? 네. 분침은 어떻게 돼야 돼? 이리로 가야 되겠지? 네. 그래서 일직선상에 되는 거죠? 네.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이해가? 그럼 물어보자. 일직선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 이 각도가 몇 도가 된 거야? 일직선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각도가 몇 도가 된 거야? 180도. 그렇지. 180도가 된 거지 녀석들아.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시침에서 분침 빼야 돼? 분침에서 시침 빼야 돼? 네? 시침에서 분침 빼야 되겠지? 생각을 해. 12시를 기점으로 시침의 간 각도에서 분침의 간 각도를 빼면 노란색이 나오겠지. 네. 이해가니? 네. 그럼 시침 간 각도에서 분침 간 각도를 빼버리면 180도가 나와야 된다. 일직선이니까. 그지? 네. 10불러. 시침 각도를 빼줘야 돼. 시침 각도에서 분침 각도 빼라는 얘기잖아. 네. 시침 각도는 몇 도야? 30 곱하기? 그렇지. 일단 9칸은 가야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얼마? 0.5 X지. 여기에다가 뭘 빼줘? 분침의 간각도를 빼줘야 되겠지? 네. 분침은 몇 분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6? X. 그럼 몇 도 나와야 돼? 얘는 180도. 180이 나와야지. 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가?